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기후일보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7월부터 인천이음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되며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곳은 인천이음카드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매립지 사용 종료와 연계된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인일보는 2010년부터 2020년 인천에서 인구가 1만 명 이상 증가한 곳은 인천 송도, 청라, 서구 가정, 남동구 논현 등이며 1만 명 이상 감소한 곳은 부평구 청천동 재개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중글보는 인천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전국 시도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와 연계돼 있는 정부의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필수시설인 소각시설을 두고 입지 갈등 중인 인천, 서울, 경기는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신증설 논의와 연계한 직매립 금지 대책을 요구하는 중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인천만 해도 기존 후보지 인근 주민의 반대로 중동구 소각시설 후보지를 찾는 용역을 시행 중이고 서구 강화군의 경우 신설이라는 방향을 정하고도 입지선정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14만 5,379명으로 2020년 대비 1.5%포인트 증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중 인천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지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3위를 유지하며 상위권에 머물렀다고 전했습니다. 인천 지역의 전체 여성 공무원 비율이 50%를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며 인천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27.8%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